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저마다 다른 맛을 지니고 있죠. 단맛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레몬 같은 신맛을 아주 잘 먹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또 많은 친구들이 짠맛이 나는 스낵을 좋아하기도 하죠. 어른들은 얼큰하고 매운맛을 즐기기도 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혀에서 맛을 느끼는 맛봉오리가 있기 때문이랍니다. 오늘 동화 속 주인공, 바다에서 육지로 먹을 것을 찾으러 나온 거북이는 육지 음식들이 어떤 맛이 나는지 몰라서 크게 골탕을 먹고 만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그럼 신나는 동화 여행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매운 꿀은 없나요? 넓고 넓은 바닷속에 거북 마을이 있었어요. 거북들은 바다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살았죠.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거북들이 아침을 먹으려고 한자리에 모였어요. 으씨, 이제 짠 음식은 먹기 싫어. 아기 거북이 밥투정을 했어요. 나도 바다에서 나는 음식은 먹기 싫어. 나도! 나도! 다른 아기 거북들도 투정을 부렸죠. 그럼 내가 땅에서 나는 음식을 구해오마. 거북이 아저씨가 아기 거북들을 달랬답니다. 거북 아저씨는 부지런히 땅으로 올라왔어요. 아우 눈부셔라. 땅은 참 따뜻하구나. 거북은 두리번거리면서 중얼거렸어요. 그때 어? 너는 누구니? 숲속에서 여우가 펄쩍 튀어나왔죠. 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거북이야. 맛있는 음식들을 구하러 왔지. 거북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래? 나는 여우야. 그럼 내가 여러 가지 음식 맛을 보여줄까? 여우는 거북을 놀려줄 생각이었답니다. 날 따라오렴. 여우는 거북을 데리고 숲으로 들어갔어요. 자, 이건 벌꿀이야. 어서 맛을 봐봐. 여우가 벌꿀을 내밀었죠. 이야, 맛있다. 이게 무슨 맛이야? 거북이 물었죠. 꿀맛은 바로 매운맛이야. 여우가 시침을 떼고 말했어요. 자, 그리고 이건 고추란다. 고추는 얼마나 달다고. 여우가 고추를 몇 개 따주었죠. 오, 고마워. 여우야, 너도 먹어. 거북이 고추를 받아들고 말했어요. 아니야, 나는 단맛을 싫어해. 여우가 발을 휘휘 내저었죠. 거북은 고추를 덥석 깨물었어요. 화끈, 화끈. 입에서 불이 난 것 같았죠. 아이고, 아이고, 달아라, 아이고, 달아라. 거북은 혀를 빼물고 어쩔 줄 몰랐어요. 여우는 속으로 낄낄 웃어댔죠. 그럼 이제 쓴맛을 보여줄까? 이 과일은 아주아주 쓴맛이 난단다. 그러고는 여우가 석류를 따주었답니다. 거북은 우적우적 석류를 깨물어 먹었죠. 어서! 거북이 눈을 질끈 감고 목을 움츠렸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신맛이 나는 것도 먹어봐야지. 자, 이건 쓴바귀인데 신맛이 난단다. 여우가 셀쭉 웃으면서 쓴바귀를 캐주었어요. 깨작깨작, 거북은 쓴바귀를 조심스럽게 깨물었죠. 아이고, 아이고, 시다. 거북은 쓴바귀를 뱉어냈답니다. 그럼 이번에는 고소한 맛을 느껴볼래? 여우는 거북에게 덜 익은 떫은 감을 따주었답니다. 거북은 그것도 모르고 아이고 고소해! 거북은 침을 퇴퇴 뱉었죠. 바다에서는 이런 맛을 못 봤지? 그럼 난 바빠서 가야 해. 맛있는 음식 많이 구해가렴. 여우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가버렸어요. 거북이는 음식을 구하러 엉금엉금 기어갔어요.
거북은 이리저리 헤매다가 토끼네 집에 이르렀죠. 마침 토끼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었답니다. 오, 안녕. 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거북이야. 맛있는 음식을 구하러 왔어. 거북이 잔치에 모인 토끼들에게 말했어요. 그래. 어서 이리 앉으렴. 토끼들은 거북을 반가이 맞이해 주었죠. 토끼들은 거북에게 푸짐하게 상을 차려 주었어요. 이건 감이라는 건데 한번 먹어봐. 흰 토끼가 감을 가리켰어요. 감은 고소해서 싫어. 거북이 말했어요. 뭐? 감이 고소하다고? 토끼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죠. 그럼 이 고추를 먹어봐. 제피토끼가 고추를 집어주었어요. 아니야. 고추는 달아서 싫어. 거북이 고개를 저었죠. 고추가 달다고? 토끼들은 서로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사실 나는 매운맛이 좋아. 혹시 매운 꿀은 없니? 거북이 물었어요. 매운 꿀이라고? 토끼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바닷속에서는 맛이 뒤죽박죽인가 봐. 우리는 감은 떫다고 하고 고추는 맵다고 하고 꿀은 달다고 해. 검정토끼가 말했죠. 여우한테 속았구나. 거북은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어디 두고 보자. 거북은 여우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죠. 여우야, 맛있는 꿀떡을 잔뜩 가져왔어. 거북은 여우를 찾아갔답니다. 그래? 여우가 폴짝 뛰어나왔죠. 맛있겠는걸? 여우는 입안에 꿀떡을 하나 가득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아이고, 짜라요. 아유, 물! 갑자기 여우가 팔딱팔딱 뛰었답니다. 벌꿀은 달콤달콤 단맛, 고추는 매콤매콤 매운맛, 석류는 시큼시큼 신맛, 쓴박이는 씁쓸음 쓴맛, 땡감은 떨떠름 떫은 맛, 꿀떡 속에 넣은 소금은 짭짤짭짤한 짠맛. 이제 알겠냐? 거북은 노래를 부르면서 바다로 돌아갔답니다. 이렇게 음식은 자신의 성질을 맛과 냄새로 표현한답니다. 우리는 맛을 보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인지 먹을 수 없는 음식인지 알아내기도 하죠. 우리 몸에 해로운 음식은 맛도 냄새도 독하니까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너무도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 같은 음식은 입맛을 잃게 하는 걸 알고 있나요? 이런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혀가 힘을 잃어서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은 몸에 좋은 건강한 음식들을 잘 먹기로 해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